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강력하게 아주 격렬하게 키운 바로 하늘다람쥐를 오늘 보러 갈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천연기념물로 자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몇 종류의 하늘다람쥐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늘다람쥐를 키우고 있는 바로 구독자분 집에 한번 놀러 가볼 건데요. 어떻게 사육하고 있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그 귀여운 면을 오늘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 건데 밤 11시쯤에 가야 돼서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지금 시각이 늦었는데 아무래도 하늘다람쥐가 야행성이라서 야간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가 사육방인가요? 네. 아, 오, 저기 벌써 날뛰고 있는데요, 애가? 와, 얘네가 야행성이라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시각이 11시예요. 이 하늘다람쥐 친구들이 야행성이라서 오늘 야간 촬영을 하러 왔는데 와, 너무 귀엽죠? 여기가 사실 여러분들 지금 밤 11시인데 신혼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늘다람쥐를 소개하고 싶어서 뭐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됐는데 와, 근데 사육장이 엄청 크네요? 네. 거의 사람 키 높이에요. 4마리여가지고 여기는... 아, 네 마리 여기 같이 사는 거예요? 네. 아, 그런데 얘네들은 같이 살아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요. 아. 둘은 부모고 둘은 자식이라서. 번식하신 거예요? 예. 네. 우와.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또 하늘다람쥐가 살잖아요. 천연기념물인 친구가. 이 친구는 어디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미국이요. 아, 미국에서. 아, 야,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니? 와, 근데 진짜 이쁘고 지금 냄새가 1도 안 나. 아우, 이게 나왔다. 안녕. 이거 아카리마인데. 얘네 사람 손 타나요? 네. 아, 이렇게 하면 괜찮나? 손 잡았어. 와, 나왔나. 우와, 바로 오네요. 오, 나한테도 왔어. 잠깐만, 나한테도 왔어. 아, 얘네가 낯을 별로 안 가린다. 얘들은 네.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이라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오, 지금 주시는 게 뭐예요? 영양제. 와, 눈 진짜 크다. 와, 진짜 얘네한테 너무 좋겠다. 이 집이 그냥 사실 사육장인 거네요, 여기 집 전체가. 저희 그래서 잘 때만 안 들어와요. 잘 때만 들어오시고. 아이고, 이뻐라. 일로 와봐라. 나한테 한번 와봐라. 나한테 한번 와봐라. 어, 이거 간식이에요? 아, 설마 이거 옷 입으시는 게 아니라 얘네를 위한. 아, 이거. 어, 진짜요? 아, 이게 무게감이 있으니까 더 애틋하네. 지금 이게 영양식을 이 친구가 지금 혼자 다 독식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얘네는 보통 이 정도 무게면은 한 몇백 그램밖에 안 되겠네요, 진짜로. 100까지도 안 되고요. 70g 정도? 아, 70g이에요? 65다. 우와. 더럽히고는 어떡하냐. 방금 뛰었어요. 와, 진짜 너무 이쁩니다. 지금 두 마리인데 얘네가 엄마 아빠인 거죠? 아빠랑 아들이고 제가 지금 엄마. 아, 엄마가 조금 경계를 하는구나. 이 꼬리 뭐야? 꼬리 만져도 되나? 도망간다. 어, 진짜요? 와,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염염염염염. 오, 못 봤다. 지금 여기 하늘다람쥐 친구들이 점프해서 날아오잖아요. 얘네가 실제로 자연에서도 비행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오!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미쳤는데? 자,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저 친구 이름이 뭐라 했죠? 팬티요. 팬티? 네. 어, 팬티요. 팬티가 이 대등하게 이거 얘 지금 놀이하는 것 같아요. 얘가 이게 먹고 다시 가요. 팬티야, 자잘 가봐. 오, 그것도 여기인가요? 네. 그 팬티가 저기 올라가서 갑자기 또 뛰어오고. 와. 팬티 뛰어와.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찐으로
찐으로 너무 귀여워서 지금 하는 리액션인데 쟤네 또 떨어졌다. 아, 이런 매력 포인트가 있네요, 확실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이제 오줌이랑 똥을 싸면 냄새가 날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청소를 잘 하신 건지 아니면 관리를 잘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지금 현재 네 마리를 이 방 안에서 키우시는데도 진짜 일절 나지 않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예, 예. 확인했는데 원래 네. 냄새가 잘 안 나는 아, 진짜요? 되게 청결하구나, 친구들이. 와, 실제로 이 하늘다람쥐 꼬리가 이렇게 두툼한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걸 비행을 할 때 꼬리를 이용해서 방향 전환을 한다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아가들. 아이고야. 이렇게 자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너무 이쁩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여기 하늘다람쥐 아가들은 보통 사육을 할 때 뭘 주로 먹이시나요? 과일하고요. 야채를 좀 주로 먹는구나. 네. 그 저도 알아본 바로는 우리나라 하늘다람쥐가 화렵수 나뭇잎 그런 걸 되게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네도 채소랑 야채 막 이런 거 나뭇잎 좋아하는구나. 얘들이 미나리. 미나리요? 아, 피 건강해지려고요? 아, 저기 만져봐도 될까요, 여기? 와.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부드럽죠. 네, 그거 되게 부드러운 그 털 만지는 느낌인데 뭐라 해야 되죠? 벨벳, 벨벳. 아, 네네, 벨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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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벳. 저는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이거 뭐죠? 비막. 비막이라나요? 이거 이거. 우와, 늘어나는 거 봐. 볼르르나는 것처럼 얘네가 활강할 때 비행할 때 이거를 활짝 펼쳐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쫙 펼치잖아요. 이게 너무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살짝 성질내네. 얘네는 그럼 육식은 안 하나요? 원래 자연에 있으면 네 곤충도 좀 먹는다고 하는데 집에서는 안 먹이고 있어요. 아, 그래 물에 산다고 해서. 아유, 곤충 먹으면 삼촌이 진짜 만 마리 줄 수 있는데. 나중에 먹고 싶은 말해요. 우와, 어떻게 나한테 오니 이렇게? 그 얘네는 실제로 야행성 동물이잖아요. 그러면은 낮에는 잠만 자고 밤 언제부터 먹이 활동이랑 활동을 하기 시작하나요? 애들마다 다를 텐데. 네네.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6시쯤에 깨가지고 네. 그때 나와요. 아. 나와서 후드라든지 이런 데 뒤에 숨어가지고 자다가 다시 11시쯤에 다시 이제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아, 진짜요? 와, 오, 지금 먹는 건 뭐예요? 빨간? 이거는 애들 전용 영양제예요. 아, 얘네 영양제가 진짜 다양하구나.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밥그릇을 거리로 해놓으신 거고 이거는 쳇바퀴고 아까도 뛰고 있더라고요. 이거 쳇바퀴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애들 거꾸로 스파이더맨처럼 매달려요. 아, 근데 앵무새나 이런 거는 막 이갈이 하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스파이더처럼 매달리라고. 네, 이것도 애들이 보면 발톱이 되게 많이 날카로워요. 네. 중심으로 이갈이 하는 약간. 얘네도 그 다람쥐처럼 먹을 거 있을 때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게 있나요? 아쉽게도 얘들은 불쌍하게 그런 게 없어요. 그 자리에서 먹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다 먹어 채워야 돼요? 네. 아, 그렇구나.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어디다 숨겨놓긴 하는데 네. 까먹는 게 없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이쁘다. 그냥 늘려버리기.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궁금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볼 때마다 이게 어떻게 있나 궁금했는데 그냥 여유분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냥 귀 만지는 느낌이에요. 부드러운 귀. 그건 뭐예요? 미나리. 아, 진짜 미나리. 간식 먹고 나서. 아, 간식 먹고 나서 간식 약간 성수가 떨어질 텐데. 아, 그래요? 아, 그 삼겹살 싸먹으면 맛있는데, 미나리. 미나리 좀 먹어봐. 아, 근데 실제로 자연에서 잎사귀 되게 좋아한다는데 얘네들은 고급지게 미나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블루베리인가요? 네. 우와. 제가 하늘다람쥐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끄러. 불러봐. 여기 쭈롱. 오, 왔다. 근데 여러분들 하늘다람쥐가 여러분들 사육하실 때 이게 이뻐서 아 무조건 입양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수명이 굉장히 좀 긴 편이잖아요. 대략적으로 한 몇 년 정도 되시죠? 자연에서는 한 3, 4년 산다고 하는데 네. 가정에서 기르면 10년 이상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긴 편이잖아요.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육하시기 전에 항상 꼭 생각하고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분들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새끼 때부터 기르면은 주인을 좀 많이 잘 알아보는 편인가요, 애들이? 확실히 알아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닌 것 같네요. 오늘은 되게 내외하는데? 잠깐만요, 제 포켓에 잠깐 넣어갈게요. 에 가자. 얘 들어가면은 미럼 만 마리 줄게. 아 맞아요. 그거 혹시 그런 주의사항도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하늘다람쥐를 키우고 있는데 혹시나 잘못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곤충들을 애들이 자연계에서 먹긴 하는데, 네. 곤충들은 무슨 껍질 같은 거 장을 많이 찢는다 그래요. 아. 애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못 한다고 저희 그래서 과정에서 키울 테니까 야채랑 과일. 저한테 두 마리 왔습니다. 장수 일로 와 가자. 여기 누구야? 너 뽀삐냐 뭐냐? 뭐지 이름 까먹었다. 어 몸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한 마리가 지금 제 엉덩이에서 계속 어 거기 냄새 좋아? 방귀 낀다 나와라. 5 4 3 안 나와요. 여기 있다 찾았다. 방귀 낀다 거기 딱 방귀 끼는 자세. 오! 와 근데 친구들이 제 촬영을 진짜 잘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너무 재빠르다 보니까 촬영이 좀 힘든 감이 있네요. 근데 하늘다람쥐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게 또 슈가글라이더가 있는데 슈가글라이더는 호주에서 산다 하고 여기 하늘다람쥐는 미국에서 사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밀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예전에 한때는 또 보호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귀여워라.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 진짜 오래오래 잘 길러고 많이 보호해주고 그래야겠죠. 예쁨도 많이 받고.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뒤쪽으로. 아 미나리 줘봐야겠다. 미나리 안 먹네. 자 무튼 지금 제가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불러줄 순 없지만 지금 네 마리가 워낙 빨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늘다람쥐를 사육을 하고 계시네요. 혹시 하늘다람쥐 사육하면서 혹시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너무 귀엽잖아요. 지금 몇 년째 키우셨죠? 18년부터 키웠어요. 네. 아, 그래도 항상 봐도 귀여운 그런 친구들이죠. 아 이거 통과제리에 나오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야 미안한데 여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진짜 그냥 쥐같이 생겼네요. 다람 쥐니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쥐도 귀엽고 애들도 너무 귀여워요. 어? 아 이거 놀이터구나. 아 이게 뭐예요? 태어난 지 열흘 조금 안 됐을 때 아직 털 안 났어요. 아 진짜 이렇게 봤을 때 엄마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몰래 봤어요. 아 좋아하는 간식. 네네. 다른 데 갔을 때 네. 저는 허락받고 이거 네네. 우와 우와 이때는 눈을 못 뜰 때죠? 네 눈을 이러고 며칠 있다가 떴어요. 우와 없어가지고. 네. 이때가 좋았다. 근데 임신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뿅 하고 나온 건가요? 약간은 의심. 의심했지만 뿅 하고 나왔어요. 아 그렇게 막 배가 엄청 커지지 않나 보네요. 근데 사실 네. 안 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아 임신도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고 이런 경우도 몇 번 있고 아 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니겠거니 했는데 나왔더라고요. 아 진짜 태어났을 때 너무 기분 좋으셨겠어요. 이때 아.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벌써 턱살이 있네요. 네 밑에서 찍은 거긴 한데 네 평소보다 20g이 더 나갔어요 이때. 아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태어나 있었어요. 아 진짜 너무 신기하고 기뻤겠다. 쌍둥이니까. 아 근데 얘네 성별도 알 수 있었나요? 네 성별이 네. 사진이 또 있는데 와 똑같이 누워있네. 너무 이쁘다. 오 이거 뭐예요? 아 네. 핑크 아 네 이게 밴데 네. 밑에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아유 귀엽네. 둘 다 아들인 걸 이때 알았죠. 아 이게 얘네들도 티가 바로 나는구나. 프라이버시 벌써 오픈. 와 아 이게 이제 갓 눈 떨 때쯤? 네 맞아요.
와, 그래도 이때는 털 다 진짜 엄마처럼 다 자랐네요. 와, 너무 귀엽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하늘다람쥐를 키울 때는 굉장히 보신 것처럼 활동성이라든지 애들이 반경, 활동 반경이라 해야 되나? 재빠르기도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육장도 잠자는 공간도 쾌적하게 굉장히 크게 해주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뭐 집에 이렇게까지 하라고는 제가 할 순 없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하늘다람쥐를 보고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하늘다람쥐 시간에 맞춰서 저를 초대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시간 약속을 하고 해서 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죄송하면서도 너무 감사하네요. 자, 무튼 오늘은 우리 하늘다람쥐 사육할 때 어떤 환경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귀여운 영상을 한번 담아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빨리 가야지. 집 가면 새벽 1시 넘겠다. 여기 시계 보여요? 12시 넘었어.